자, 지난 1부 시간에 이어서 2부에도 멀리 일본에서 얻어오신 멀진 않죠 이제 일본에서 얻어오신 도로또마리고상 모시고 벤처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벤처스가 참 많은 쇼와 가요를 작곡을 해줬는데 그 중에 명곡들을 골라서 탑5 순위를 매기고 사토 유케이상이 그 곡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4위까지 알아봤고요. 4위가 뭐였죠? 4위가 오쿠무라 치요의 북곡. 네, 북곡에서 북곡에서 오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북극에서 얼마 전까지 활동을 아 홋카이도에서 네네네네네 아 여기서만 하는 북극 삿포로 쪽에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삿포로 노래도 하나 불러주시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왜 지금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며 지난번에 일본에서 마리고사하고 듀아했어요. 네 그때 홋카이도도 가고 아 그래 오사카도 가고 만 말고 전국도 아 있으니까 전국도 그렇게 하면 뭔가 지방마다 지방마다 맞는 노래 조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연습을 미리 했었기 때문에 그렇던 네. 노래가 의연이 전국도 괜찮아서 가요. 그렇군요. 예. 진짜 정말 네 자 조금 전까지 일본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두편의 노래 아니고 일본 자 3위는 바로 이 곡입니다. 뭐양 피피 예. 아메논 미도스지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네. 3위면은 1위면 도대체 뭐죠?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네. 이 미도스지 하면 오사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다 추억이 좀 돋을 거예요. 정말 시의 한복판을 그렇죠, 그렇죠. 가로지르는 예, 세로로 가로지르는 큰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곡은 뭐 일본 가요사에서도 워낙 유명한 노래 워낙 유명하고 예. 고야 피디사 일본 이 데뷔곡이요 데뷔곡. 네, 굉장히 아, 국제적이네요. 가수는 또 대만이시고 네, 네, 아까 네. 한국 벤처스 미국 그렇죠. 분들이 작곡했고 그리고 오사카 노래 예. 오사카 인터내셔널 합작품 예. 근데 코야마루미상도 데뷔할 때 벤처스 노래 받았잖아요. 고야 피디도 데뷔할 때 벤처스 노래 데뷔 이준호 데뷔 부끄러워요. 야, 벤처스 순간 오리지널 멤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벤처스 만들기. 자, 벤처스 노래는 더 이상 제 마리고상은 받을 수가 없긴 하지만 아쉽네. 아쉬운 대로 이 유명한 노래 아메노 미도스지 마리고상의 노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위의 노래도 역시 예, 그런 건데요. 그렇죠.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곡입니다. 2위! 하이! 아 지명이... 쿄도노 코이! 너무 좋아. 쿄도노 코이! 쿄도노 코이! 네, 코이. 나기사 유코 산! 네, 너무 좋아. 나기사 유코 산도
진짜로 간다리 웨스턴 카스로 여러 가지 판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그 뭐 히트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어. 새로운 느낌이대로 벤차스 가요로. 이야, 이것도 대박 났지. 완전히 히트했어요. 완전 대박. 벤차스가 다 벤차스가 이 완전 히트해가지고 이 노래는 아마 레코드 대상 그런 거 받았어요. 밀리언 셀러라고 불러야죠. 완전 히트해가지고. 근데 이 노래 다음에 나기사 유고 사는 또 벤차스에서 교토 버전, 나가사키 버전 노래 세 개 받아요. 아예 지명 이름을 계속. 네, 네. 네. 교토 나가사키. 나가사키. 네, 전부 다 히트했어요. すごい. 뭐가 굉장히 좀 상업적인 그거 있긴 한데 야, 그 정도로 그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 벤처스가 예. 정말 작곡가 네. 팀으로서 그냥 막 물도 때 막 놓쳤는 거지. 그렇죠. 교토는 거의 멜로디 라인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멜인데 멤버가 롤링 스톤즈에서 조금 위로 필요 왔다고 얘기했어. 필요 왔다고. 롤링 스톤즈에서 필요 왔습니다. 얼마나 필요 왔는지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뭔가 좀 친숙할 거야. 학교께서 그 부분 이제 기타로 좀 쳐주시고요. 네. 육개상의 기타 그리고 도로토 마리코 상의 음성으로 교토노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토노. 교토노 코이. 코이. 코이도 그런데 이제 대망의 1위를 알아볼 차례인데 그 전에 마리코상은 이런 노래들이 벤처스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벤처스가 싫어나 그때도 そうかなと思いますね. 느낌이 느낌은 뭔가 감지가, 같은 분위기가 뭐 벤처스 みたい. 벤처스처럼 에? 벤처스? と 思います. どの曲を聴いても. 今は 와かります. 歌いますから. 아마 그 일본 음악 좋아하셔서 많이 들으신 우리 그 J-POP이나 쇼와가요 팬 여러분들도 이 곡들이 전부 벤처스가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난 곡들이 많아요. 네. 이제 유명한 몇 곡들은 그렇지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제 70년대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다가 90년대 또한 노댓곡도 작곡하셨고요. 제이팝의 시대. 예. 이게 그때까지도 여단없이 붙였어요. 붙하겠다는 것 자체가 예. 와 대단하시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히트 제조기 작곡가 팀이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반대로 저기 오야피기사 두 번째 싱글은 아메로 에어포트라는 추첨 교회에서 만든 노래지만 벤처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벤처스 반대로. 자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위상을 가진 벤처스의 노래 가운데 대망의 1위로 꼽힌 곡은 어떤 곡일까요? 자자자자 역시 지명이 지명이 들어가요. 네.
2人の銀座。これはあの俳優ペウの山内健さんと、あの泉雅子さんのデュエットの、プロットンで、이거ベンチャーズ가요チェッポンチェ。チェッポンチェ。처음만든노래예요원래는銀座ライツ라는인스트루멘탈곡인데연주곡인데ベンチャーズメンバーがちょっと일본의이미지로あの그런노래만들었던데어떨까ってレコード회사한테이야기들었대요우리레코드회사가어헐외국인왜이렇게일본느낌으로 일본스러운지외국인나와줄수있을까라고너무놀라가지고아자그러면여기에일본가사붙이고 아노만들어자그렇게했는데나그때누구야부르면제일좋은냐조금여러가지있었다가결국은그시대에선남선녀로뽑혔던배우니까영화에많이나오니까진짜인기있었으니까그둘이가둘이가좋잖아요그렇게해가지고완전히이거내히트했어요영상을보신분들은아시겠지만조금우스꽝스럽게부르잖아요애교있고우스꽝스럽게부르잖아요일본개그맨들이흉내되게많이나요 왜냐면메로디가어려워어하고괜찮아예그거는아니야나야나야나야마치켄사그냥영화배우인데노래잘하지오마이갓표정이아주그냥진짜어렵거든사실이노래를1위기때문에그노래를부탁을드렸어요두분께그랬더니두분이못해아이거진짜못해좀더연습을해야됐어자1위에오르고영상한번확인해보세요진짜그때당시에선남선녀였던야마우치켄그리고이즈미마사코상이불렀던분다리노긴자이게일본에서도굉장히유명한1위에오를만큼지금가라오케도많이있어요굉장히유명한곡인데아마여러분들들어보신분들도계실겁니다이곡의오리지널곡들은저희가이밑에링크에자세히더보기누르시면은링크를다걸어놨으니까원곡도들어보시고또마리코상의버전도다시한번들어보시고 、네、 재밌을것같아요네고생많이했네진짜아니에요포도하고그냥아니에요올려주시고아니에요자벤처스가저쇼와가요의한페이지를만들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쇼와가요의지대한공헌을해서훈자주겹승그훈장까지받은벤처스특집을준비를해봤습니다오늘상한번줄까요벤처스한테제일유지할거예요저희가상받을수있도록그냥저희나열심히하죠 드리고싶지만또다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저쪽에가야되거든아라이씨 자저희는더재미있는에피소드가지고돌아오기로하고요출연해주신포르토마리코상 네, 네감사드리고감사합니다한국에서일본에서더좋은활동또많이보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열심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자여러분여기서인사드립니다제이미씨감사합니다가세요